추운 겨울에는 논이나 비가 온 뒤에 길이 얼어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미끄러지기 쉽죠. 특히 어르신들은 근력과 관절이 약하고 또 반응 속도도 많이 떨어져서 낙상 사고에 취약하신대요. 자칫 넘어지게 된다면 골절은 물론이고 골절로 인한 합병증과 뇌진탕 위험까지 높아져서 무엇보다 낙상 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하체 근력. 이 때문에 노년층에서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 낙상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낙상 사고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여성이 전체의 6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들은 자칫 낙상 사고로 당하면 팔다리 골절은 물론 뇌진탕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노인들의 경우 농사일이 적은 농한기에 근력이나 유연성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청주에 있는 한 보건소에서는 농촌 어르신들을 상대로 낙상 사고 예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공을 이용한 운동으로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유연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여기에 농촌의 경우 어르신 대부분이 집에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모여서 운동함으로써 외로움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즐겁고 이렇게 함께 친구들하고 많이 모여서 좋은 얘기도 하고 즐겁고. 이 예방운동은 매주 2회씩 열리는데 교육대마다 어르신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력 강화와 유연성과 평형감각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는데 낙상 예방은 물론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낙상의 두려움과 위험성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라테스보를 활용하여 신체의 근력, 평형 유연성을 증대시켜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낙상사고. 낙상사고가 겨울철 빙판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